근데 진짜 요즘 아침에 눈만 뜨면 AI 기술 새로 출시됐다고 하죠. 재주는 AI가 넘고 돈은 내가 벌고 싶다가도 가끔은 살짝 세지고는 합니다. 이거 AI가 만든 이미지야? 사람이 만든 이미지야?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 거 맞아? 어, 얘 눈 동그랗게 뜨고 허언을 하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늘어가는 만큼 날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AI 윤리 전문가입니다. AI 윤리의 업무 범위는요, AI 윤리 실행을 위한 조직과 절차를 꾸리고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AI 윤리 교육을 하는 등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복잡한데요.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업무는 AI 위험 관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짧게 뭐 이렇게 다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핵심은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식별해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낼 수 있느냐,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은 결국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마음은 모두가 같은데, 다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관점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성형 AI한테 딥페이크 만드는 방법 알려줘 라고 했을 때 AI가 바로 딥페이크 만드는 끝내주는 100가지 방법을 알려준다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이 AI 윤리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직무가 핫해진 건 생각보다 최근 일이에요. 기업에서 왜 AI 윤리를 할 사람을 뽑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그 어떤 기업도 AI 윤리만을 위한 직무를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주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보시죠. AI.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그냥 단순히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얼마나 책임 있게 쓰여지고 개발되고 활용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권한과 힘을 실어준다라는 점에서 AI의 진심이다, AI 윤리에도 진심이다.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AI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요, 아직은 오케이 이걸로 통일합시다 라고 말하는 표준화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윤리 전문가는 국내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기준 삼아서 보고서를 만들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역할들도 하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전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없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2월 달에 열린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에 초청돼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전 세계 AI 기업들이, 국제기구가, 정부들이 너희는 어떤 방향으로 AI 윤리 담론을 이끌어 나가려고 해? 그런 하나의 표준 같은 걸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AI 윤리 전문가의 직무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술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관심, 기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경험, 정부, 국제기구에서의 경험, 이 다양한 경험을 골고루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아무도 못 얻어. 두 분만 계시겠다는 큰 그림 잘 들었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도 그것들을 설득해내고 대외적으로도 위험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설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어떨 때는 조금 협박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협박밖에 안 나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의 역할과 윤리적인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AI 윤리 전문가의 역할, 쉽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인 만큼 한때는 전 세계의 AI 윤리 담당자가 번아웃에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AI 윤리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I 기술 개발의 속도는 빨라질 테고, 그러면 빨리는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멀리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해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AI가 이 사회에 잘 활용되도록 만들었다가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 같아요. 이제 AI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문제를 빠르게 직면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미래엔 이런 직무 어떠세요?